뭐 하루 식량. 얘가 우리가 키우는 애가 아니고 들어온 지 며칠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지야, 밥 먹자. 야, 안 먹어. 지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퇴근하면서 자전거 타고 이 도로를 따라서 오는데, 네. 이웃끼리 여기서 나왔어요. 발견돼서. 아, 이 숲불에서요? 네, 이 숲에서. 네. 아.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저는 족제비인 줄 알고 그랬는데, 네. 보니까 목도리가 있더라고요.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귀여운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집안에 고양이가 있던 것도 까먹을 정도로 너무 귀여운 짓을 많이 해서 어떡해. 이런 애들 잃어버리면 군청 애들 많이 전화하시거든요. 군청에도 전화했는데 거기다 등록은 되어 있을 텐데 연락이 안 해요. 그래서 다 노인네들이. 그 밑에 어디 이 동물 아세요? 예? 예, 예. 찾으셨어? 누구 잃어버린 사람이 있대요? 예, 예, 예. 있어요. 농막시루 한데 거기 있어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미어캣 잃어버리신 거 맞으세요? 예. 예. 아, 진짜. 우리 애기 엄마냐 우리 부부 난리냐. 이게 뭐예요? 꼬리, 꼬리. 꼬리? 집에서. 얘가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나와. 안녕하세요. 어머. 야, 엄마세요. 우리 이리 와. 꿀이었구나. 진짜. 오. 방울은 또 없어졌네. 방울. 방울이 있었어요? 되게 잘 기네. 어? 우리 밥. 어머, 잘 먹네. 이 이제 꿀이 아, 이런 경우가 한번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탈출 안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심하면서 키울게. 정말 다행이에요. 주인 찾게 되어서. 꿀이가 가끔 저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네요. 가까우니까 이제 자주 지나다니며 자주 놀러 올게요.